요즘 SNS에서 대화 나눌 때 이모티콘 많이 사용하시죠? 구구절절 글로 설명하기보다 적절한 이모티콘 하나 띄우면 메시지가 훨씬 잘 와닿기도 한데요. 이모티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시장도 커져 매출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작가도 여럿입니다. 김수영 기자입니다. 늦은 밤 이모티콘 작가 가정에는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몰립니다. 보시면 굉장히 컬러도 단순하죠. 수강 인원이 올해 초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. 취업 준비생이나 새 직업을 찾는 직장인이 대부분입니다. 완전히 일부러 엉망으로 그리는 이모티콘이 생길 정도로 되게 다양한 시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. 비전공자도 얼마든지 시도해볼 수 있는. 이모티콘 작가로 활동하는 사람은 150만여 명. 작가도 상시 공모하는데 수만 명이 몰립니다. 인기를 얻은 상품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문구류나 생활용품 같은 굿즈로도 제작이 되지만 그에 더 확장이 되어서 웹툰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게임으로 제작이 되기도 합니다. 지난해 이모티콘 시장 규모는 3천억 원대. 해외 진출까지 본격화되면서 이모티콘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.